각각이 문제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2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예외적 수립권자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 그리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사인과 사인이 아니라 상법을 적용받게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면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상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합니다. 아직 민법 거기까지 안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달렸을 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적용하지만 상법을 적용받고 있는 주식회사가 법률 행위의 당사자라고 하면 그때는 상법 적용한다. 그 조건 달렸을 때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하야 한다고 되어 있겠지만 조건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하야 한다 이건 무시해, 책에 나와 있는 건 무시해버리십시오. 책에 있는 건 지금 무시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시해버리시고 국가계획이란 말 쓰게 되면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과 하야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외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과 목포 연결하게 되는 KTX 호남선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이 KTX가 지나가는 세종시 관할 구역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장께서는 우리 행정관할구역에 KTX 정찰역을 딱 하나 만든다? 힘 닿는 데까지 만든다. 힘 닿는 데까지 만드셔야만 세종시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경기도지사도 그리고 호남 쪽에서도 마찬가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KTX가 아니라 갑자기 지하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면 누가? 시도지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예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승인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서로 협의가 성립하지 못해 공동 수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대신 수립할 수 있죠. 승인 신청 있었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되지만 없었을 때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저 시도지사가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게 우리 세종시에 쓰레기 밀 입장 있습니까? 예, 수도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 밀 입장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있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에는 쓰레기 밀 입장을 유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만약 충청남도 도지사와 세종시장, 대전시장이 서로 합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행정관할구역에 매립장 설치하게 된다면 다음 선거 때 그분 낙선하겠죠. 그렇게 정치적 부담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 혼자 협의해서 결정하기는 좀 뭐하기 때문에 대표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분은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수립에 참여한 것이죠.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게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그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는다. 이 말 나오면 맞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이 점수를 깎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래 누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 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만약 그냥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혼자 수립했다고 하면 그것은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수립에 참여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면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하여 요청하면 공동수립한다, 단독수립한다. 단독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한 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양군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인구가 한 5만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올림픽 치른 평창군이 있거든요. 그 평창군의 인구가 3만 명 정도입니다. 그곳에 5억짜리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협의와 요청해서 도지사에게 단독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을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원칙은 무엇?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지장군수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원칙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수립권자라고 구분해 놓습니다. 저 예외적 수립권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특히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분은 승인권자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결재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부하 직원이 잘 못하니까 직접 만들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존재한다. 그렇게 계속 안고 갑니다. 3월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이 각각 정리되셨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항상 공법은 무엇입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제도가 수립돼야 될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광역계획권에 어떤 방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봐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수립권자는 첫 번째 진행한 절차로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에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했습니다. 저 행정계획이 만약 경제계획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이나 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디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뭐 교통비를 얼마, 식비를 얼마 지불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확보한 상태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대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이라면 해당 토지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건설 지역에는 측량 사무실 거의 못 보시죠. 대신 조촌 나가시게 되면 측량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설 지역이라면 도시 지역의 토지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평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너 땅 내 땅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골이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토지에 대한 현황 파악할 필요 있죠. 그걸 뭐란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역시 영화가 우리를 많이 성장 발전시켰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신 겁니다. 공부 잘하셨으면 공포 이 정도야 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하급 행정청에 의견 듣는 것을 의견 청취라 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더 추가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편을 공부하시게 되면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에 의견 드려야 되고, 도시군 계획사업 부지에 도시군 계획사업 용지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며,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의견 청취는 총 다섯 번 나옵니다. 여기 세 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갈 겁니다. 하급행정청의 의견 듣는 것,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수립하는 자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였죠. 다 행정청인데요. 저 행정청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저 주민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래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전이 아니라 아래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셨다고 하면 군대 병역 문화 개선과 관련되어 소원 소리라는 것을 한번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냥 지금은 저 행정청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대등 관계이다, 상하 관계이다. 상하 관계입니다. 국가가 상이었고 국민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 듣는 것, 그걸 주민 의견 청취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 의견 청취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딱 세 번 있습니다. 저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살펴보실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등장해야 하는 제도인데, 저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시개발법 공부하시게 될 때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 실시 계획 인가 시에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저 세 개 빼고 모든 행정 계획에 있어서는 다 뭐한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아직 우리가 진도 다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보고 마시는 겁니다. 다만 몇 개라는 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계획은 딱 3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세 가지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원 강의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를 공청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공고,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안이 있다면 그 안을 비치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열람한 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공람 또는 공고, 열람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두 번의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8년 정도에 연기군에 거주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때 공청회 개최했던 것을 직접 체험하셨을 텐데 10년 전에 여기 안 사셨죠. 예, 그래서 공청회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방법은 개최하는 경우는 몇 개 있다?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의 경우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세 번 딱 존재합니다. 진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보시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몇 월 며칠 날 공청회 하게 되면 최소한 2주 전 14일 전에는 공청회 사실을 개최 사실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전에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 일주일 뒤에는 다들 스케줄 하나씩 있으시죠. 보름 뒤에는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보름 뒤에 학원 오는 거는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공청회 관련되어서는 며칠?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이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인 게 세 번 존재합니다. 저 세 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정법에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게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6개 공법과 관련된 공통된 주요 제도입니다. 이걸 잡아놓고 하시게 되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공부는 운동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잘하면 진짜 공부 잘하실 수 있거든요. 저 공부하고자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반드시 수업 듣고 나면 2시간 내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공부 끝나면 공부할 도서관 마음에 드는 곳 하나씩 정해놓으셨죠. 복습하라는 이야기 다른 분들 안 하셨습니까? 다 했는데 내심 말씀을 안 하시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는 어디 공부할 때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학원에서라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공부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쭉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좀 처음에 힘드시다고 하면 2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몸에 익혀지시는 게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하게 된다면 각 과목마다 복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공법 시간에는 제가 줄치라고 하거나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장만 봐주시는 겁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열심히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표시된 걸 보시면서 수업시간 중에 강의 들었던 게 기억나는지 봐줘야 되고 만약 강의 들은 게 기억나지 않다면 그 표시된 부분에 따로 체크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는데 한 시간짜리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된 부분만 찾아가지고 짧게 5분, 10분만 봐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정독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다독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나중에 대학에서 뭔가 연구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종시 기본계획 그리고 대전 기본계획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은 돈 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연구 차원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나왔던 장소를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면 직접 가보셔가지고 현장의 입지에 관한 사항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항상 돈 벌 수 있는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앞으로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세권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나 건물이나 상가나 그런 거 가격 올라간다 다 떨어진다.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그 입지에 대해 내가 직접 현장 답사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거는 정독하는 형태이지만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다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계공이라 해서 민법, 학계론 그리고 공법을 점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학원 수업 빠지지 않고 뭐 특강이 있으면 특강 듣고 하시면 저 중개사법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80 안 나오시는 분을 못 뵙습니다. 만약 중개사법에서 70 나왔다고 하면 학원 수업 땡땡이 친 걸로 누구나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중개사법 빠지지 않았는데 80도 안 나온다면 그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2차 과목에서는 항상 점수 많이 만들어주는 과목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든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예 공법 빼먹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법 빼먹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뭔 소리 하는지 또 모릅니다. 이게 연계되는 수업이어가지고 빼먹으면 뭐 완전히 또 대신 그만큼 빼먹은 시간만큼 동영상에서 보고 수업 들어오시면 또 문제 없어질 겁니다. 대신 중개사법은 진짜 점수를 90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차에 한 개 과목이 90 나오면 뭐 공법이나 공시세법 그냥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지킬 수 있으시죠? 2년 끄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한 해 만에 합격하시면 꼭 저한테 이맘때 찾아오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찾아오시는데 두 달 쉬고 나니까 공법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사실은 뭐 알아야지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하고 똑같은 실력으로 상대하게 되면 돈 버시겠습니까? 돈 못 버시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끔 중개업소 찾아가시게 되면 이번에 세법 개정되었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는지 세무사 찾아가면 세무사가 한 20만 원씩 돈 달라고 하거든요. 상담료 해가지고. 근데 부동산 중개업 찾아가게 되면 돈 받지 않고 뭔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중개업소 제일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개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알고 있어야만 답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게 또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하시다 보면 세법과 공법이 가장 필요하실 겁니다. 만약 민법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알아서 변호사나 법무 찾아가지 공인중개사 찾아오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대신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의견 청취 거치는데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건 몇 개? 세 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아직도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공청회 몇 번? 세 번. 대신 이 세 번 중에 두 번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총청에 실시한다. 그리고 저 세 번 제외한 나머지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뭐 한다?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그렇게 일단 잡아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를 문제 풀게 하게 되었을 때 정답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항상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저 주민 의견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정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지하철 설치는 예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이라면 국회 심의 거쳐야 되지만 그런 대전 지하철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나왔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왔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디에? 지방에 심의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라면 국회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뭐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승인권자인 국도에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는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광역시설의 정비였습니다. 광역시설은 도로, 지하철이죠. 그러면 저 도로, 지하철을 도시 한가운데 만들겠습니까? 농지나 산지에 만들겠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스통 메고 국토교통부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종시 시청 가셔가지고 난리 피우실 겁니다. 웬만하면 도심 한가운데는 만들지 않습니다. 지하철 만들게 되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들어서 재산권과 관계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지 엉뚱한 데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하철을 만들게 되었더라도 도로 밑에 만드는 것이지 대지 밑에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세종시의 지하철을 경험 못하셨다고 하면 꼭 가까운 대전이라도 갔다 오시면 지하철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70%는 산지이고 20%는 농지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전 국토의 1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대지인 경우는 이미 개발 용지인 반면 여기 농지 산지의 경우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만약 농지는 농림부 장관이 관할한 땅이고요. 산지는 산림청장이 관할한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할 관청인 산림청장에게 이번에 지하철 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산림청장은 그런 지하철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중부권에 대한 개발 사업 이루어지고 있죠. 안 가보셨어? 안 가보죠. 고속도로다 보면 열심히 산 밀어버리던데요. 농지나 산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 행복도시라 불리는 이 세종시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모두 국익 차원에서 동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밀어버립니다. 대신 그 건설 지역 중부권까지 일정 정도 밀고 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이겠습니까? 애초에 국제 공모전으로 계획했던 게 이 건설 지역에는 한 30만 정도 수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넘어버렸거든요. 아마 지금 세종시 33만 인구 중에 28만, 29만이 건설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나머지 조치원 등에는 한 5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50만, 80만 되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살고자 하는 곳은 건설 지역이다, 조치원이나 전동 쪽이다. 다 건설 지역 같은데요. 그러면 이 건설 지역에 중부권까지 개발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제 애초 개발 용지를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금남면 쪽이죠. 아, 대전 쪽으로 개발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천안 쪽으로 개발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남면 개발 제한구역이 있거든요. 그것 해제해서라도 건설 지역 면적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대신 서부권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서부권은 백제 문화권인데 공주시 가보거나 부여 가보시게 되면 그곳에 번듯한 한 25층짜리 건물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없다는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쪽은 문화재 보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부권 아니면 중부권 이쪽으로 치우쳐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이라면 도심 기능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남부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KTX 지나가게 되면 세종역이 언젠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인구 50만 넘어가면 세종역 무조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 혼자 호언당담하고 있고 저는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통했으면 저도 돈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농지 그리고 산지 관장하는 분들이 이번 개발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무엇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 그게 협의 절차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저 협의는 대등관청이었죠. 승인은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게 의견천지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의견 수립하는 절차였습니다. 협의란 말 쓰게 되면 대등관청이죠. 그러면 장관과 대등한 농림부 장관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개발해도 되는지 동의 구하는 절차가 협의입니다. 만약 관할관청이 반대하게 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버리는 겁니다. 협의가 가장 셉니다. 그리고 시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도시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의 주거 형태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사실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지 한 곳에 모여 사는 거 아니거든요. 대신 한 곳에 모여 살게 된다고 하면 질병 발생할 수 있죠. 그냥 시골 같은 경우는 하수도 있다 없다. 완전 시골이라면 하수도 없습니다. 아니 1980년대, 70년대 살아보셨다고 하면 다들 80년 이후에 사셨죠. 예,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하수도에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좁은 도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 꼭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만 명이 좁은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자 하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갖춰주기 위해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 때 만 명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만 명 거주하는 곳에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이 도시는 유령 도시입니다. 뭔가 만들어놨는데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인구와 적정한 개발 규모인지 파악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와 대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뭐 10분에 한 대 운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이거 적자이죠. 이용하는 사람 많은데 1시간에 한 대 다닌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인구 규모와 관련되어 지하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운행 시간을 갖춰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심의 절차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그 개발 사업이 적정한지 규모에 적정한지 그거 판단하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존재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고요. 시도, 시군구 단위에도 존재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뭘 한다? 광역 기초를 지방 자치단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 있는 것은 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중앙중앙 절차 거쳐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게 되고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도지사와 대등한 관계 행정기관장. 17개 시도에는, 17개 시도에는 그 산림 관장하기 위해 지방 산림청장 따로 있습니다. 지방 농림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 존재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쳐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권자 잘 가지고 있다? 수립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번에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하철 연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하철 연장 사업은 승인권자 하겠습니까? 수립권자 하겠습니까? 수립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권자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수립권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시면 그 숙제 참 잘해서 한 두 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어디 보관하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임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돌려줘야만 공부에 도움될 수 있죠. 저 광역도시계획은 뭐한다?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송부하던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공곡 열람하게 되는데 이 공람은 계획 수립한 이후의 사후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주민의견 정치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전 절차로서 공청회 14일 전이란 말 공부하셨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게 되면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줍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부속력 없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제분이나 조카들이 이번 2019년도에는 전교 1등 하겠다고 계획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계획 수립했다고 야단치실 겁니까? 잘해보라 격려하실 겁니까? 그 격려할 계획이거든요. 대신 그것은 구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면 10년 전 거를 할지라도 50년 전 거를 할지라도 항상 보여줘야 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30일 이상 열람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세종시장이라면 이번에 지하철 연장하는 노선 관련된 계획은 구속력 없거든요. 실제 공사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는 구속력 있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해보겠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딱 30일만 보여주겠습니까? 3년 보여주겠습니까? 귀찮은 계속 보여달라고 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만? 대부분 30일 보여주고 말아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이 30일 열람한다는 것은 사전 절차에 열람 아닙니다. 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이후에 사후 절차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30일, 14일이 열람의 공람의 대부분이지만 3개 30일짜리 있다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는 사전 절차. 얘는 계획 확정 수립되고 나면 나중에 보여주는 절차. 그렇게만 구분해 주십니다. 기존조사 왜 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토지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정 발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 정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습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는 농지나 산지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행정기관이 판단할 필요 있죠. 시민은 규모 적정한지.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파악해 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각종 행정계획 정리해 나가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번 듣고 이해되셨다고 하면 그분은 우짜로 시작하는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첫 시간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양과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차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분은 수립권자이죠. 저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등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가로속에 기초조사, 기초조사 추천했습니다. 기초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뭐 해야 된다? 기초조사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제기시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란 말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공청회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후단부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였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공청회 개최 공고와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14일선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그냥 동그라미 해놓으시는데 얘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쟁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쟁 치를 때 쫄병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대장 잡아야 되겠습니까? 대장부터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14일이나 뭐 앞서 보셨던 3년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입니다. 계속 반복해 보실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얘만 추천놓고 지나가십니다. 내용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여야 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실시한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이 세 개 절차는 누가 진행한 절차이다? 수립하는 행정청이 그리고 협의 시민은 수립권자 진행한 절차이다? 승인권자 진행한 절차이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예외적 수립권자라고 하면 저 국토가 기초조사부터 협의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심의는 누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누가? 수립권자가 진행한 사전 절차이고 협의 시민은 누가?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 협의 시민 꼭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농지는 한지를 밀어버리고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현재 산지 관할하고 있는 산림청장 의견 드려야 되죠. 꼭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현재 산지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장이 그 땅의 주인인데 그 주인 무시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정한지 전문가 검토 받아야 되죠. 달랑 인구 만 명 살게 하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도시는 완전 위령 도시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유령 도시가 몇 있습니다. 대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보다 좀 더 심하게 중국에서는 리베이트 요구하거든요. 국가 돈으로 뭔가 만들어놓고 리베이트 충분히 받으면 되지 사람 살건 말건 신경 안 쓰는 유령 도시가 중국에는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꼭 진행할 절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정치 시합니다. 협의심의 없이 수립할 수 있다? 협의심의 해야 되죠. 산림청장의 동의 없이 산 밀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도 이 절차 진행하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도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공법은 지금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처음 공부하면 용어가 참 낯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그래도 학교 하시더라고요. 이제 5월달에 등장하시면 한번 해보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처음 시작하시는데 5월달에 등장하셨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난감해집니다. 아마 그분은 스스로가 천재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달은 그렇지만 다음 달 진행하게 되면 또 해볼 만해지실 겁니다. 대신 이걸 하셔야만 중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고는 중개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양가 4번 승인 절차 사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또 하나 1번 협의 심의 사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 동그라미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추천 없습니다.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그라미 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하며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부터 심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란 단어 추천하시고 심의란 단어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되는데 각각 중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송부 일람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부에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이다?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 승인입니다.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승인 동그라미 수립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의 경우에도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만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 내용 수립 기준 찾으셨죠. 양가 1번 내용은 버리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찾으셨죠. 양가로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은 수립 기준 추천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딱 한 번 수립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차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이다?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 장관입니다. 공법에서는 기준은 항상 장관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저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렇게 틀린 질문이 나옵니다.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봐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키십니다. 6번 안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